난 기회를 두 번 주는 사람이 아니야 절대. 네 그렇죠. 하지만 김 비서에게만큼은 특별히 한 번 더 기회를 주겠어. 네? 다신 없을 기회니까 감사하게 생각해. 이사로 승진시켜주지. 아니 그게 업무가 많다면 김 비서 전담 백업에서 한 명을 더 붙여주고 차량은 회사에서 제공될 거야. 원한다면 내 사비로 집도 마련해줄 수 있어. 집의 빚은 다 해결됐나? 그 빚 또한 내가 다 해결해주지. 그럼 앞으로 열심히 일하자고. 아 저 부회장님? 장담하건대 그 어딜 가도 이 정도 대우는 못 받아. 그리고 어딜 가도 나같이 완벽한 상사는 모실 수가 없지. 덥석 받아도 속물이라는 얘기 안 할 테니까 받고 일 계속해. 아 저기 그게 영준아! 저... 어 김비서 왔어? 어 그래 그래 어이구 들어가시죠. 어 그래 들어가자. 그 자주 좀 오라니까. 그 같은 건물에 있으면서 이렇게 얼굴 보기가 힘들어서요, 원. 조전무 일 때문에 좀 바빴습니다. 그 조전무도 아까운 인재인데 꼭 그렇게 해야만. 기업 이미지 무너지는 거 한순간입니다. 믿고 맡기셨으니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. 그래, 그래. 잘하고 있어, 영준아. 이 일은 영준이가 어련히 알아서 할까 봐요. 아, 그러게. 이거 내가 이게 경솔했네. 아이고, 죄송합니다. 두 분은 그런 거 있으셨습니까? 권태기. 권태기? 권태기가 어딨어? 그냥 대화하다 보면 풀리는 거지. 우리 회장님 같은 사람도 없다. 자자자자 먹자고. 김비서 많이 먹어. 네, 우리 영준님 요즘 더 훤칠해진 것 같지 않아? 별 말씀을요. 다 어머니 작품인 걸요. 제가 어머니를 존경하는 이유입니다. 최근 바이오 사업도 미국 FDA 승인을 받았고 글로벌 항공사도 인수 중입니다. 아버지? 무슨 하실 말씀 있으신가 봐요. 괜히 어색하게 헛기침하시는 거 보니. 나 정말 결혼을 안 할 셈이냐? 네. 아이고 나 죽네. 아이고 괜찮으세요? 괜찮아 보이냐? 나 아무래도 오래 못 갈 것 같아. 건강검진 결과 봤습니다. 몹시 건강하시던데요. 지들이 뭘 알아? 내 몸은 내가 잘 알아! 내가 죽기 전에 예비가 죽기 전에 손주 한 번! 난 며느리 조건 같은 거 안 따지는데. 김비서 그만둔다며! 그럴 일 없습니다. 제가 그렇게 안 둡니다. 아, 오늘 날씨가 참 좋네. 영준이 말이야. 이런저런 모임에 여자들을 데리고는 다닌다는데 오래가지도 못하고 진지하게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단지 남들 보여주기 시킬 뿐이라던데 그래? 네, 뭐 여자들이 자기 몸에 손도 못 대게 한다던데 정말 그래? 네 그럼 우리 영준이는 역시 게이요? 아 아니에요 그런 거. 정말? 그럼요. 제가 오랫동안 옆에서 모셔와서 누구보다 잘 알아요. 다행이네.
사실 나랑 회장님 말은 못해도 걱정 많이 했거든. 영준이가 김비서를 제외한 여자들은 너무 경계하니 소문이 사실인가 싶기도 했고. 아, 네. 저기 우리 영준이 말이야, 여자들이 볼 때는 어떤 것 같아? 최고시죠. 뭐 능력, 매력, 성격 뭐 하나 빠지는 것 없이 완벽한 분입니다. 그치, 김비서가 역시 사람 볼 줄 아네. 누가 우리 영준이 좀 데려가주면 참 좋을 텐데. 이를테면 김비서 같은? 에? 농담, 농담. 그냥 김비서 같은 처자가 있으면 당장 보낼 텐데. 농담, 농담. 김비서 그만 가지. 네. 저 그럼 사모님.